시각이 싹 사라진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식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7가지!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젓가락 식사. 식사 시 주로 젓가락을 사용한다면 과식을 예방하기 쉽습니다. 한국인의 식사 형태는 국이나 찌개를 많이 먹는데 숟가락을 멀리하게 되면 건더기 위주로 먹을 수밖에 없어 염분과 지방이 많은 국물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젓가락을 사용하면 양 조절도 쉬워져 과식할 확률이 적어지고 두뇌 발달 촉진에도 좋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살을 뺄 때 젓가락을 이용해서만 식사를 했었어요. 확실히 국물 같은 걸 덜 먹게 되니까 살이 쉽게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차원은 아니고 그냥 젓가락이 편해서 항상 먹는데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복 달아놓는다고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네요. 두 번째, 나눠 먹기. 많은 양이 들어있는 음식을 봉지째 뜯어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눈에 보이면 식욕이 더욱 자극되어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하게 됩니다. 음식 양을 소분하거나 자신이 먹을 양을 정해놓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시간이 아니라면 음식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분배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식사 후 양치. 충분히 식사를 하였는데도 배가 고프다면 그건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단 음식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안에 남아있을 경우 더 많은 당분을 몸이 원하게 되어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고 난 후에는 상쾌한 성분이 있는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식욕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양치 후 2-3분만 기다리면 식욕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양치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좀 더 아 그래 참자 이것만 참자라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집중해서 먹기. 현대인들은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 섭취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식사에 집중하지 못해 자신이 먹는 양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나도 모르는 사이 과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섭취한다면 뇌가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식사할 때 TV나 핸드폰을 자주 보는데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다섯 번째, 식단 일기. 모바일 어플이나 수첩을 이용해 먹은 것을 기록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상황이나 음식이 과식을 유발하는지 파악하기 쉽고 다음 식사 때 과식,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고에 따르면 음식 일지를 쓰면 자체 모니터링이 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할 때는 항상 썼던 것 같아요. 뭐 일기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오늘 먹은 거 이렇게 칼로리 계산을 하려고 쓰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이나 먹었네, 아 그만 먹어야겠네 이런 게 이렇게 보이니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천천히 먹기. 빨리 먹게 되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포만감은 음식을 먹고 난 후 20분이 지나야 느낄 수 있는데 식사는 20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되면 과식을 줄일 수 있고 식욕도 줄어듭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맞아. 한 5분, 10분이면은 후다닥 먹어버리거든요.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천천히 오래 먹게 되어 위장의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웃고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칼로리 소모도 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먹을 때랑 여럿이서 같이 먹을 때랑 그 다르죠. 뭐 식사 시간도 틀려지고 과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좀 딱 맞는 옷을 입습니다. 꽉 끼는 옷을 입게 되면 이 옷 때문에라도 많이 못 먹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간혹 씁니다. 지금까지 과식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